이상어 올리 베베 띵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으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치료 끝! 빨주노 초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갔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어?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티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크앙!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어?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나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아,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지? 나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야, 아.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 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아야야, 아야!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 났나? 고장 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핑크퐁 출동 완료! 다들 무슨 일이시죠? 도둑이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 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 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 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퐁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상어다! 잡아라! 어우, 핑크퐁!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와!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어?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응,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응!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 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 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 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열어줘!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안녕 친구들!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을 찾아올까? 어? 오늘 소풍을 갔던 어린이 친구들이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친구들, 우릴 따라 병원으로 들어오세요. 자, 첫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손바닥이 계속 따끔거려요. 아야, 아우 아파. 손바닥에 유리가 박혔군요. 야야야야야. 어우, 날카로운 유리 때문에 엄청 아팠겠다. 우리가 얼른 치료해 줄게요. 상처를 살펴보기 전에 손에 묻은 모래부터 씻어내자. 이제 상처를 제대로 살펴볼까? 유리 조각이 깊이 박혀있네. 집게로 유리 조각을 얼른 뽑아내자.
아우,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만 이대로 두면 계속 아플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아프지 않게 쏙쏙 뽑아줄게요. 유리 조각 제거 끝! 네! 이제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자. 좋아!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반창고를 붙여주면 끝이야. 친구들이 반창고 모양을 골라줄래? 하트 모양 반창고? 그래, 좋아. 우와! 손바닥에 알록달록 하트가 엄청 많아졌어. 하트 반창고 붙이기 완료! 유리 조각 뚜루루뚜루 쏙쏙쏙 뚜루루뚜루 뽑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들. 우리 다음에 같이 모래놀이 하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귀 속이 쿡쿡 너무 아파요. 벌레가 들어갔군요.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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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얼른 귀 안을 살펴봐야겠어. 친구들, 이번에도 좀 도와줄래? 우선 귀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부터 닦아줄게요. 좋아, 깨끗해졌어. 귀가 다시 간지러워요. 이런. 귀 안에 벌레가 어디 있는지 빨리 확인해볼게요. 깜짝이야! 개미가 여기 있었네. 개미가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집게로 얼른 빼내자. 자, 조심조심 개미를 잡아보자. 거기서! 잡았다! 이제 소독약으로 귀 속에 남아있는 개미의 흔적을 닦아주자. 다 닦았다! 귀 속이 깨끗해졌어! 간질간질 뚜루루뚜루 귀속에 뚜루루뚜루 개미 뚜루루뚜루 잡았다! 과자를 먹고 난 뒤엔 바로 치우는 게 좋아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배가 아파 토할 것 같아요. 상한 음식을 먹었군요. 뱃속이 꾸룩꾸룩꾸룩꾸룩꾸루루루루. 이런, 더운 날씨에는 음식이 상하기 쉬운데 아무래도 배탈이 난 것 같아요. 진찰해 볼게요. 청진기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보자. 청진기를 찾아야 하는데 두 번째 건가? 응? 청진기가 아니라 원숭이였구나. 미안해요. 얼른 청진기 가져올게요. 심장이 쾅쾅쾅 빠르게 뛰고 있어. 배가 꾸룩꾸룩 많이 아팠겠다. 약으로 치료해야겠어.
친구들, 열심히 흔들어서 약을 완성해 줄래? 배탈을 낫게 하는 물약 완성! 쓴 거 싫어 싫어! 먹기 싫어요!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치려나? 울고 있는 친구를 달랠 수 있는 물건을 골라보자! 달콤한 사탕도 좋겠어! 꾹 참고 약을 먹으면 금방 나아서 이 사탕도 먹을 수 있어요! 자, 아!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 친구들, 간호사 선생님을 도와 세균을 물리쳐줘! 야호! 세균을 모두 물리쳤어! 뱃속에 뚜루루뚜루 세균들 뚜루루뚜루 모두 다 뚜루루뚜루 잡았다! 사탕 정말 맛있어요! 치료받느라 고생 많았어요. 친구들, 더운 날 음식은 조심해서 먹기로 약속!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놀기로 해요. 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들. 다음에도 함께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 주자.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에 찾아올까? 어?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나봐. 아우, 다들 너무 아파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뜨거운 물에 데였어요. 아, 뜨거워! 지느러미가 점점 부어오르고 있잖아. 간호사 선생님, 치료 준비해주세요. 친구들, 나와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엄마 상어를 낫게 해주자. 엄마 상어, 많이 아프죠? 이제 아프지 않게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흐르는 물로 열을 식혀볼까? 오잉? 샤워기가 두 개가 있네. 어떤 것이 좋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도구로 치료해보자. 오잉? 왜 물이 안 나오지? 어머나, 깜짝이야! 으아! 무시무시한 뱀이었네! 엄마 상어 미안해요. 제대로 다시 치료해 줄게요. 휴, 다행이야. 부어오른 지느러미가 가라앉았어. 이제 물집에 연고를 살살 발라보자. 아야! 아야, 아야! 아이고, 많이 아프죠? 조금만 참아요. 우와! 물집이 작아졌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붕대로 감자!
친구들은 어떤 색깔이 좋아? 주황색 좋아. 다 됐다.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또 다치지 않게 뜨거운 물도 조심하세요. 두 번째 환자분, 핑크퐁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장난감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군요. 아야 아야 따가워, 너무 따가워. 친구들, 상처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핑크퐁을 빨리 치료하자. 조금만 참아요, 핑크퐁. 금방 낫게 해줄게요. 친구들, 그럼 우리 먼저 상처 주변에 먼지부터 닦아내자. 아야야, 따가워! 다 닦았다. 아유, 잘 참았어요. 이제 연고를 바르자. 야호! 상처가 거의 다 나았어. 마지막으로 예쁜 반창고를 붙여볼까? 핑크퐁, 어떤 반창고를 붙이고 싶어요? 난 공룡 반창고 붙일래요. 우와! 핑크퐁도 무사히 다 나왔어! 핑크퐁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친구들 고마워. 이제 신나게 놀 수 있어. 핑크퐁이 다 나아서 우리도 기분 좋아요. 세 번째 환자분,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콜록콜록 훌쩍훌쩍 콧물이 나요. 추워. 지독한 감기에 걸렸군요. 으슬으슬 덜덜덜덜. 친구들, 아빠 상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료를 시작해볼까? 우리 먼저 체온계로 열을 재보자. 아, 열이 너무 높아. 우리 아빠 상어의 열을 빨리 내리자. 이제 저 노란 콧물을 없애볼까? 으아! 끈적끈적한 콧물 괴물이다! 우리 빨리 이 콧물 괴물들을 없애자! 우와! 콧물 괴물이 다 사라졌어! 간호사 선생님 최고! 아빠 상어 괜찮아요? 친구들, 이번엔 부엌목을 치료하자. 이런 못된 바이러스들이잖아. 약 스프레이를 뿌려서 못된 바이러스들을 물리치자. 야호!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졌어. 마지막으로 주사만 맞으면 치료 끝! 간호사 선생님, 주사 준비해주세요. 잠깐!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아빠 상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아줄 거예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우와, 주사 끝났어요. 에? 하나도 안 아프네.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건강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기가 다 나으니 기운이 솟는걸? 모두 다 나아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친구들, 오늘 함께 치료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우리 같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잘 잤다. 친구들 안녕. 어제는 할로윈이었잖아. 그래서 난 가족들이랑 사탕을 받으러 다녀왔지. 이거 봐라. 사탕이랑 초콜릿 엄청 많지. 이건 좀 나중에 먹고 이건 오늘 먹어야겠다. 야, 깜짝이야. 에이, 뭐예요? 할로윈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엄마? 아빠?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망갈래! 친구들, 아무래도 가족들이 진짜 좀비로 변해버린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핑크퐁, 도와줘! 가족들이 좀비로 변해버렸어! 올리, 안 그래도 바닷속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들었어. 나한테 지금 약이 4개 있는데 이거라도 먼저 보내줄게. 약을 더 구하는 대로 또 보내줄 테니까 안전하게 있어. 아, 고마워, 핑크퐁! 핑크퐁이 보내준 약이야. 이걸 가족들에게 먹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해야 해. 친구들, 날 도와줄 거지? 엄마? 너무 무서운데. 일단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방이 침실이었으니까 여기에서 엄마를 찾아봐야겠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핑크색 꼬리다. 엄마인가? 그럼! 날 만지지 마! 인어공주도 좀비로 변해버렸네. 일단 엄마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 여기도 핑크색 꼬리가 보여. 엄마?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약을 드릴게요. 올리? 이게 무슨 일이니? 가족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좀비로 변해버렸어요. 엄마도 지금 막 약을 먹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구나, 올리. 고마워. 우리 빨리 다른 가족들도 구하러 가자. 올리, 엄마는 화장실 쪽도 한번 살펴보고 올게. 혹시 가족들을 발견하면 엄마를 불러, 알겠지? 네, 엄마. 아빠는 어디 간 걸까? 아빠? 친구들, 여기 어딘가에 아빠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빠, 여기 있어요? 배고파. 배고파. 이걸 먹어.
아휴, 놀래라. 아빠는 어디 있지? 어? 찾았다! 아빠 상어 맞죠? 안 돼, 올리! 뒤로 물러서! 올리, 어서 알약을 던져! 여보, 정신이 좀 들어요? 내가 꿈을 꿨나? 내가 왜 여기 있지? 우리 가족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었대요. 올리가 약을 구해서 우릴 구해줬어요.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올리. 핑크퐁이 준 약 덕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바닷속 친구들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할 텐데. 어? 누가 밖으로 나가나 봐. 할머니랑 할아버지인가 봐요. 어서 따라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들 어디로 가신 걸까요? 어? 할머니! 할머니가 호박들 뒤로 숨었어요. 친구들, 우리를 도와줘. 할머니가 보이면 우리에게 알려줘. 알겠지?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럼 혹시 여기? 아닌데, 어디 계시지? 올리, 알약을 던져줘! 아이고, 머리야. 아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다냐? 우리 가족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그래서 올리가 우릴 구해줬고요. 그렇구나. 고맙다, 올리.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딨지? 할아버지다! 저희가 가볼게요. 쉬고 계세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내가 찾을 거다. 올리, 할머니랑 같이 가자. 네, 좋아요. 올리야, 할아버지를 꼭 찾아서 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드리자. 네, 얼른 같이 찾아봐요.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에이, 여기가 어디라고 문을 두드려? 저놈의 후크 선장, 아직도 저렇게 버릇이 없어서야 원.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응? 어디? 혹시 여기? 아유, 할아버지, 정신을 좀 차려봐요. 올리, 어서 약을 던지거라. 네. 어떡해. 약을 너무 멀리 던져버렸어. 올리! 엄마, 아빠, 어떡하죠? 약을 잃어버렸어요. 어떡하지? 일단 할아버지를 좀 진정시켜봐야겠어. 정신 차리세요. 저희예요. 상어 가족. 어떡하지? 우리 할아버지 어떡하지? 그래! 그러면 되겠다! 잉? 할아버지 상어! 이걸 드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우리를 못 알아보고 그래요? 미안해요. 다들 괜찮은 거지? 네, 저희 모두 다 괜찮아요. 그나저나 핑크퐁이 약을 잔뜩 구해왔구나. 네, 제가 바닷속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약을 얼른 구해왔어요.
정말 고맙다, 핑크퐁. 우리 그럼 바닷속 친구들을 모두 구해주러 가볼까? 네, 좋아요! 모두들 준비됐지? 하나, 둘, 셋 하면 던지는 거야. 하나, 둘, 셋! 우와! 다들 돌아왔다! 다들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다들 정말 고생 많았어. 다 같이 집에 가서 푹 쉬고 맛있는 것도 먹자꾸나. 좋아요! 친구들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같이 들어가서 푹 쉬자.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나봐.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친구들,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할머니 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조개빵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이고 배야! 너무 많이 먹어 탈이 났군요. 아파 아파 아파요, 배가 아파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친구들, 준비됐지? 우리 함께 할머니 상어를 낫게 해드리자. 아이고, 배야. 할머니 상어, 조금만 참으세요. 아프시지 않게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배를 한번 살펴보자. 청진기가 어디 있더라? 어디 보자. 심장은? 이상 없군요. 이런, 배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 안 되겠어요. 간호사 선생님, 주사 준비해 주세요. 주사? 아이고, 어쩌나.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게 놔드릴 거예요. 아이고. 금방 끝나요. 하나, 둘, 셋. 어머나, 미안해요.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을 드릴게요. 간호사 선생님, 가루약 준비해주세요. 봉지를 뜯어볼까? 조심조심 물에 타면 우와, 가루약 완성! 친구들, 약은 의사 선생님께서 주신 약만, 그리고 꼭 정해진 약만큼만 먹어야 해요. 약속! 자,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써! 속이 편하네요.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소화 끝! 아, 이제 살겠네. 정말 고마워요. 속이 뻥 뚫렸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꼭꼭 씹어 천천히 드세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따끔따끔 목이 따끔해요. 목에 가시가 걸렸군요.
따가워, 정말 따가워. 빨리 가시를 뽑아드리자. 플래시로 가시를 찾아서 집게로 뽑자. 준비 끝! 할아버지 상어, 아 하세요. 아...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를 괴롭히는 뾰족한 가시를 빨리 뽑아드리자. 하나 찾았다! 살살... 됐다! 또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더 발견! 휴! 가시 제거 완료! 오, 이런! 상처가 많이 났어! 연고를 발라야겠어요! 살살 꼼꼼하게 됐다! 야호! 치료 끝!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목속에 뚜루루뚜루 과시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이제 안 아파요! 병원에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가시가 계속 박혀있으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세 번째 환자분, 망치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친구들, 빨리 망치상어의 혹을 없애주자. 일단 시원한 얼음 찜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음팩 준비해드릴게요. 오잉? 얼음팩이 두 개가 있네.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예쁜 모양이 그려진 빨간색 얼음팩을 써보자. 자, 아 뜨거워! 이론, 이건 핫팩이잖아. 정말 미안해요. 차가운 얼음팩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차가워요. 추워요. 조금만 참으세요. 혹이 작아지고 있어요. 좋아, 이제 연고를 바르자. 연고를 면봉에 듬뿍 짜보자. 이제 연고를 혹이 난 곳에 꼼꼼하게 발라주자. 아야! 아야야야! 아야! 정말 씩씩하게 잘 참았어요. 이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친구들, 어떤 모양으로 할까? 반짝반짝 별 모양? 좋아! 자, 어때요? 와, 이제 아프지 않아요! 망치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아프지 않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조심히 돌아가세요. 건강하시고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 줘. 알았지? 그럼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무시무시한 할로윈 몬스터들이다!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함께 치료해주자! 첫 번째 환자분, 뱀파이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딱딱한 걸 씹어서 이가 뚝. 나야! 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다시 피를 마실 수 있도록 빨리 고쳐주세요. 피요? 바로 치료해드릴게요. 송곳니가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찍어볼게요. 자, 찍을게요. 어우, 송곳니가 완전히 부러졌네요. 가만히 놔두면 위험하겠어요. 친구들, 부러진 송곳니를 뽑아볼까? 나야야야야! 다 됐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송곳니를 끼워드릴게요. 난 무시무시한 뱀파이어,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부탁해요. 우와! 새로운 송곳니가 정말 잘 어울려요! 뱀파이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새 이빨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같이 따끈한 피 한잔 하러 가실래요, 예. 선생님들? 저희는 괜찮아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춤을 너무 많이 췄어요. 이상하다. 딸각딸각 뼈가 약해졌군요. 춤추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응급상황 발생! 빨리 치료실로 이동할게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뼈를 맞춰보자. 새장같이 생긴 이건 맞아! 갈비뼈야. 이 동그란 건 엉덩이뼈 같은데? 좋았어! 예! 머리까지! 잘했어! 다음으로 발을 맞춰보자.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죠, 선생님? 아, 깜짝이야! 발이 아니고 손이었구나. 실수했어요. 손은 팔 아래 끼워야 해요. 이걸 발에 끼우면 다 됐다! 삐그덕, 삐그덕, 뼈가 다시 움직여! 해골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튼튼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우와! 이제 다시 신나게 춤출 수 있을 거예요! 야호! 감사해요! 다음 환자분! 어? 늑대 인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뾰족한 나무에 머리를 쾅! 나야! 아파! 아우! 머리를 다치셨군요.
가요. 도와주세요. 아우! 진정하세요. 많이 아프신가 봐. 빨리 치료해드리자. 먼저 거미줄을 치워야 할 것 같아. 어휴, 많이 아프셨겠어요. 일단 상처가 덧나지 않게 소독해드릴게요. 조금 따가워요. 아우! 다 됐어요. 네 바늘 정도 꿰매야겠네요. 자,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휴, 정말 멋지게 꿰매졌어요. 이제 밴드 붙여드릴게요. 상처에 밴드를 붙이면 치료 끝! 수고하셨어요, 늑대인간님. 늑대인간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해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마법약이 얼굴에 튀었어요. 아야야야야! 얼굴에 뾰루지가 났군요. 따끔따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아우, 따가워. 조금만 참으세요.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일단 뾰루지를 터뜨리자. 먼저 뾰족한 부분으로 톡톡. 아야! 아야! 좋아! 이제 뾰루지 안에 있는 나쁜 마법약을 쭉 짜내자. 하나, 둘, 아야야. 다 됐다! 이제 흉터가 남지 않게 연고를 바르자. 우와! 얼굴이 다시 깨끗해졌어요. 마녀 뚜루루뚜루 얼굴에 뚜루루뚜루 뾰루지 뚜루루뚜루 치료 끝!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얍! 귀한 박쥐나리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모두 모두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 친구들 덕분이야.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줘. 그럼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오싹오싹 무서운 할로윈 날이야. 우리도 무서운 좀비 상어로 변신했어. 크아! 정말 무섭지. 여기 있었구나. 오늘은 내가 할로윈 마녀 스프를 만들 건데 스프엔 상어 지느러미가 들어가야 한다더라고. 미안하지만 너희 지느러미를 좀 써야겠는걸? 뭐라고? 안 돼! 어차피 꼬맹이는 필요 없었어. 그럼 다시 마녀의 성으로 가볼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 내가 마녀의 성으로 가서 우리 가족들을 구해낼 거야. 친구들, 날 도와줄래?
그럼 마녀의 성으로 출발하자. 이 귀찮은 녀석, 날 계속 방해하면 너도 잡아갈 테다. 잇, 아깝지만 이 특별한 마법을 쓰는 수밖에 없겠구나. 받아라.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친구들, 바퀴 밑을 조심해. 해골이야! 여길 지나가고 싶니? 우리랑 똑같은 해골로 변신하면 이 다리를 건너게 해주지. 하지만 무지무지 어려울걸? 친구들, 우리가 해골버스로 변신해야 다리를 지나갈 수 있대. 어떤 게 해골일까? 우리 같이 맞춰보자. 동그란 얼굴에 네모난 이빨, 혹시 해골? 이건 토끼버스잖아. 해골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고 있어. 해골버스로 빨리 변신하자. 아, 알았다! 삐걱삐걱 뼈가 보이는 해골, 이거야! 어? 해골버스가 달려요. 삐걱삐걱, 삐걱삐걱, 해골버스가 달려요. 무시무시한 해골 절벽을 지나오다니 대단한걸? 하지만 이번엔 절대 쫓아오지 못할 거야. 이번엔 용암이야. 아, 돌덩이도 다 녹아버릴 만큼 진짜 뜨거워. 그런데 뜨거운 용암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네. 친구들, 어떡하지? 어? 안녕, 귀여운 친구들. 나랑 같은 모습으로 변신한다면 둥실둥실 날아서 용암을 건널 수 있을 텐데. 뱀파이어 버스로 변신하면 하늘을 날 수 있대. 그럼 뜨거운 용암도 무사히 건널 수 있을 거야. 어? 빛이 난다. 이게 정답인가 봐. 어? 거미 버스가 돼버렸어. 다리가 8개나 되잖아. 뜨거운 용암이 다리에 묻을 것만 같아. 어서 다시 변신해보자. 찾았다! 이제 뱀파이어로 변신해서 날아가자! 뱀파이어 버스가 날아요! 뚜두덕! 뚜두덕! 뱀파이어 버스가 날아요! 할로윈 밤에! 뜨거운 용암을 건넜어? 그럼 이 폭탄은 어떨까나? 좀비한테 잡히면 마녀의 성으로 갈 수 없어. 아, 그렇지! 좀비랑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하면 좀비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좀비들끼리는 서로 물지 않거든. 친구들, 좀비버스로 변신해서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 그런데 뒤에 좀비가 쫓아오고 있어. 조심해! 아, 저기 보이는 좀비랑 비슷해! 무시무시한 공룡 버스였구나! 공룡도 무섭긴 하지만 좀비들을 속일 순 없어! 우리 다시 좀비를 찾아보자!
우싹우싹한 좀비. 좀비 버스가 달려요. 우싹우싹 우싹우싹 좀비 버스가 달려요. 밤에 드디어 마녀의 성에 도착했어. 엄마랑 아빠는 어디 있지? 엄마! 아빠! 조심해 아기 상어야. 그렇게 큰 소리를 냈다간 마녀에게 크게 혼나고 말 거야. 우리처럼 요령으로 변신해서 조용히 몰래 마녀를 피해가는 건 어때? 저희 가족은 저쪽 복도 끝방에 갇혀있어. 우와, 그렇구나. 친구들도 들었지? 우리 이번에는 유령버스로 변신해서 조심조심 지나가는 거야. 가족들은 복도 끝방에 있다고 했지? 유령버스로 변신해서 마녀를 피해 몰래 지나가자. 어? 아까 본 유령들처럼 동글동글 동글한걸? 혹시 이건가?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누구야? 빨리 유령버스로 변신하자. 뭐야, 유령밖에 없잖아. 유령버스가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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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버스가 스르륵 할로윈 밤에 올리야! 아빠, 할머니! 제가 빨리 구해드릴게요. 친구들 덕분에 우리 가족들을 무사히 구출했어.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맙구나.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아파요. 어? 빨대에 그물까지? 요즘 바다 쓰레기 때문에 다쳐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어. 빨리 치료해드리자.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거북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빨대가 갑자기 날아왔어요. 와야, 빨대가 코에 꼈군요. 숨이 너무 막혀요. 코가 아파요. 아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쏙 뽑아드릴게요. 친구들, 바다에 버려진 빨대가 거북이 코를 찌르고 있어. 거북이가 다시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게 빨리 치료해주자. 조금만 참으세요. 먼저 집게로 빨대를 뽑자.
조금 아파요. 뽑습니다. 하나, 둘, 셋! 아야야야! 거북이 환자분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빨대 때문에 상처난 코 속을 치료해드릴게요. 어두운 콧구멍 안을 살펴보려면... 맞아! 반짝반짝 플래시! 간호사 선생님, 준비됐나요? 그럼 콧구멍 속으로 슝! 기분 나쁜 웃음소리. 아무래도 더러운 빨대에서 세균이 옮은 것 같아. 플래시를 비춰서 세균들을 찾자. 세균 발견! 소독약을 뿌려줘. 얍! 얍! 여기 또 있어. 엄청 커다란 세균이야. 어우, 너무 강력해. 다시 힘을 모아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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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호! 세균을 모두 무찔렀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남지 않게 연고 발라드릴게요. 상처 위에 톡톡 꼼꼼히 바르자. 좋아요! 완벽해! 거북이 뚜루루뚜루 콧속에 뚜루루뚜루 빨대 뚜루루뚜루 뽑았다! 아, 숨쉬기가 편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서 걱정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낚싯바늘에 찔렸어요. 아야! 지느러미를 다치셨군요. 움직일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반짝반짝 너무 예뻤는데. 아야!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고래 환자분, 제가 팬츠로 빨리 안 아프게 뽑아 드릴게요. 조심조심 살살. 좋아! 낚싯바늘이 빠졌어요. 상처가 커서 찢어진 부분을 꿰매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따끔해요. 아야야야!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반짝반짝 별 붕대로 부탁해요. 우와, 너무 멋져요. 낚싯바늘 뚜루루뚜루 뽑았다. 뚜루루뚜루 지느러미 뚜루루뚜루 치료 끝!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치료가 잘 끝나 다행이에요. 친구들, 바닷가에 낚싯바늘 같이 뾰족한 걸 버리면 동물 친구들이 이렇게 다칠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아팠어요.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약속! 다음 환자분, 물개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그물 때문에 숨이 막혀요. 안 돼! 그물에 몸이 꼈군요. 숨이 막혀요. 도와주세요. 응급 환자 발생! 서둘러요! 비상사태야!
물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가위로 이 그물을 잘라내자. 휴, 됐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으악, 큰일이야. 심장이 뛰지 않아. 간호사 선생님, 심장 충격기 준비해주세요. 전기가 충전되는 동안 심장을 3개 눌러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아, 다들 물러서세요. 샷! 다시 한 번. 샷! 휴, 물개 환자가 다시 깨어났어.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그물 때문에 난 상처에 연고 발라드릴게요. 조금 쓰릴 수 있어요. 톡톡, 골고루. 아주 잘 참으셨어요. 칭칭칭 뚜루루뚜루 감기 뚜루루뚜루 그물 뚜루루뚜루 제거 끝! 휴, 정말 죽을 뻔했어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물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모두들 건강하게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다친 친구들이 많았어. 바닷속 친구들이 더 이상 쓰레기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도록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 알겠지? 약속! 안녕 친구들, 어서 와.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도 우리 같이 아픈 친구들을 도와주자. 어?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어. 어우, 이런. 오늘은 눈이 아픈 친구들이 찾아왔구나. 얼른 치료해주는 게 좋겠어. 여러분, 우릴 따라서 조심조심 병원으로 들어오세요. 자, 첫 번째 환자분, 부엉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시력이 나빠졌군요. 흐릿흐릿 뿌옇게 보여요. 아이고, 이러다 또 부딪히겠어요. 친구들, 부엉이가 앞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자. 눈이 얼마나 나쁜지 검사부터 해볼까? 자, 한쪽 눈을 가리고 여길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네모 모양이요. 이건 무슨 모양일까요? 동그라미. 자, 이건 어떤 모양일까요? 알았다, 비행기 모양이요.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이런, 시력이 많이 나빠졌네요. 아무래도 안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안경을 찾아야 하는데 둘 중에 뭘 골라야 할까? 두 번째 건가? 선생님, 눈앞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경이 아니라 선글라스였네요. 안경으로 금방 바꿔줄게요. 부엉이에게 어떤 안경을 골라줄까?
어? 친구들은 이 네모난 안경이 좋다는 거지? 우와! 이제 앞이 잘 보여요! 네모난 안경이 정말 잘 어울려요! 부엉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잘 보여 뚜루루뚜루 치료 끝! 우와! 이제 우리 친구들 얼굴도 잘 보여요! 친구들, 멋진 안경 골라줘서 고마워!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눈이 갑자기 빨개졌어요. 아이, 따가워! 눈병이 생겨서 아팠군요. 까끌까끌 따끔따끔 너무 아파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금방 나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일단 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 어? 눈곱이야! 여기도 있어! 어우, 눈에 눈곱이 엄청 많이 껴있어요. 많이 불편했죠? 얼른 없애줄게요. 아우! 아야. 아우. 눈곱 제거 끝! 아팠을 텐데 잘 참았어요. 이런! 못된 세균이 눈을 아프게 하고 있잖아! 안약으로 세균을 없애주자! 야호! 간호사 선생님이 세균을 모두 무찔렀어요! 마지막으로 연고를 바르면 다 나을 거예요. 우와! 눈이 다시 깨끗해졌어! 강아지 뚜루루뚜루 빨간 눈 뚜루루뚜루 나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앞으로 눈 비빌 때 조심하도록 해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눈이 퉁퉁 삐리삐리 뽀.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비벼서 퉁퉁 부었네요. 친구들, 외계인 눈을 같이 치료해주자. 먼저 퉁퉁 부은 눈을 가라앉혀주자. 따뜻한 찜질을 해주려면 수건을 골라야 해.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수건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좋아! 첫 번째 도구로 치료해보자. 달콤 비리비리 비리 암암암암암암 비리비리 아! 수건과 비슷하게 생긴 롤케이크였네. 미안해요. 얼른 따뜻한 수건 갖다 줄게요. 따끈 비리빠. 다행이야. 부은 눈이 많이 가라앉았어. 눈이 빨리 나을 수 있게 연고도 발라주자. 좋아! 점점 눈이 낫고 있어. 다래끼가 다 나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약을 처방해 줄게요. 친구들! 초록색 물약 만드는 걸 도와줘. 노란색 물약과 파란색 물약을 섞어야 해. 물약 완성! 와!
약이 쓸 것 같아 싫다고요? 그래도 약을 먹어야 눈이 아프지 않아요. 잠깐만 참고 꿀꺽 삼키면 돼요. 그것 봐요. 금방 나았죠? 외계인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빠리빠리빵! 다 나았다니 우리도 기뻐요. 다들 치료받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빠리빠리빵!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가족이 공룡 테마파크에 왔어. 너무 신난다. 공룡 테마파크엔 어떤 공룡들이 있을까? 빨리 가보자. 응? 이상하다.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어? 세상에, 간판이 다 무너져 있네. 어떻게 된 일이지? 테마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얼른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게 뭐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되었잖아. 모두 도망쳐! 악당 인형들이 나타났다! 잘못하면 잡혀갈지도 몰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된 것도 다 저 녀석들의 짓이라고. 악당 인형들이라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안 돼! 어떡해. 악당 앵룡들이 우리 가족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분명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친구들, 얼른 가족들을 찾으러 출발하자. 나쁜 앵룡들, 우리 가족을 잡아가다니. 하지만 괜찮아. 내가 우리 가족을 꼭 구하고 말 거니까.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부터 함께 찾아볼까?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뭐가 움직인다. 깜짝이야. 너 때문에 익룡한테 들킬 뻔했잖아. 에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숨어야겠어. 트리케라톱스였구나. 큰 뿔이 우리 할아버지 꼬리랑 비슷해서 헷갈렸어.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있지? 아? 난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할아버지 상어는 연못 쪽에서 본 것 같아. 할아버지와 함께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렴. 익룡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우와, 고마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연못이라고? 어? 저기 꼬리다. 홀리,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얼른 다른 가족들도 찾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다른 공룡들을 도와줄 테니 올리 네가 할머니 상어를 찾아줄래?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친구들과 함께라면 할머니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제 할머니 상어를 찾으러 가볼까? 화산이 곧 폭발할 것 같아. 얼른 할머니 상어를 찾아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누구지? 조심해! 내 꼬리엔 아주 뾰족한 가시가 달려있다고! 미안해요, 스테고사우루스. 휴, 하마터면 뾰족한 꼬리에 찔릴 뻔했어. 저기 커다란 꼬리가 움직이잖아? 깜짝이야. 악당 익룡들이 잡으러 온 줄 알았어. 아기 상어야, 곧 화산이 폭발할지도 몰라. 어서 피해! 안킬로사우루스 말이 맞아. 화산이 터질 것 같아. 빨리 할머니를 찾아야겠어. 혹시 여기? 올리, 네가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함께 찾아준 친구들 고마워요. 할머니, 화산이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이 알을 안전한 곳에 옮겨놓을 테니 올리, 넌 어서 가족들을 찾으러 가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는 어디 계시지?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물속에 뭐가 있네? 아빠는 수영을 잘하니까 분명 아빠일 거야. 흥! 너? 익룡들이 아니잖아. 조심해. 못된 익룡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아빠가 아니라 모사사우루스였네. 다시 한번 아빠를 찾아보자. 저기 파란색 꼬리가 있어. 내 알은 절대 못 뺏어가, 이 나쁜 익룡들!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전 알을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아기 상어였구나. 알을 빼앗는 못된 익룡인 줄 알았어. 여긴 위험하니 얼른 가족들에게 돌아가렴. 어? 저기 파란 꼬리가 하나 더 있네? 올리,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너를 두고 모두 익룡에게 잡혀서 많이 걱정했단다.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친구들. 그런데 올리, 엄마 상어는 아직 못 찾았니?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빠. 친구들과 함께라면 엄마도 금방 찾을 거예요. 어? 올리, 저기 대왕 악당 익룡이야. 어디로 가는 거지? 거기에 엄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대왕 악당 익룡을 몰래 따라가 봐요. 어디로 갔지? 저 위에 대왕 익룡이 자고 있어. 어? 친구들! 쉿! 대왕 익룡이 깨지 않게 조용히 조심조심 엄마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바위 뒤에 분홍색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어? 어? 이건 분홍색 열매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쩌지? 이러다가 대왕 익룡이 깨어나겠어. 어? 혹시 저기? 찾았다! 엄마 상어! 우와. 세상에, 올리, 여길 어떻게 왔니? 엄마, 대왕 익룡이 깨기 전에 얼른 도망쳐요. 어, 대왕 익룡이 깨어났다. 안돼! 다들 도망가려고. 공룡 테마파크는 이 대왕 익룡이 접수한다.
멈춰! 우리 가족에게 손대게 될 것 같으냐? 뭐야? 어서 뾰족뾰족 날카로운 상어 이빨로 그물을 끊어야겠어.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분하다. 하지만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을걸. 친구들, 우리 가족이 못된 익룡을 물리칠 수 있게 응원해줘. 익룡 사이야! 네가 대왕 익룡을 물리쳤다. 상어 가족 덕분에 공룡 테마파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정말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인걸. 친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을 찾고 공룡 테마파크를 지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 아야! 아야! 너무 아파!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아야야, 아야, 선생님 도와주세요. 엄마 상어와 아빠 상어 그리고 형아 상어의 이빨이 너무 아파 보이는걸.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상어 가족 여러분, 아야. 치과 안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저기 쌓여 잇몸이 부었네요. 치석은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만나서 단단하게 굳은 나쁜 덩어리예요. 가만히 놔두면 잇몸이 더 나빠질 테니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치료 도구를 사용해서 엄마 상어의 아픈 잇몸을 낫게 해주자. 환자분, 이제 치료 시작할게요. 아 하세요. 먼저 잇몸 위에 쌓인 딱딱한 치석을 없애자. 이빨이 살짝 시리죠?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치석 제거 끝!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역시 잔뜩 쌓여있던 치석 때문에 잇몸이 부어있어. 더러운 치석 가루들이잖아. 잇몸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 치석 가루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자. 이제 입안의 고인물을 쏙 빨아들여서 없애자. 개운해요. 입안이 깨끗해졌어. 아야. 못된 세균들이잖아. 마지막으로 연고를 발라서 세균들을 물리치자. 엄마 상어 잇몸이 다시 건강해졌어요.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아. 뾰족 뾰족 윗니 아랫니가 부러졌군요. 이빨이 다시 자라겠지만 그동안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많이 불편할 테니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이빨이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찍어볼까? 자, 찍을게요. 어우, 윗니 아랫니가 많이 부러졌네요. 빨리 뽑지 않으면 위험하겠어요. 친구들, 부러진 이빨을 뽑아볼까? 아야! 다 됐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새 이빨을 끼워드릴게요. 자. 마음에 쏙 들어요, 선생님. 뾰족뾰족한 이빨이 너무 멋져요. 부러졌던 이빨 뾰족뾰족하게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앙앙앙. 형아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윗니 아랫니의 음식물이 끼어있네요. 음식물이 이빨에 계속 끼어있으면 나중에 충치가 생겨서 더 아플 수 있어요. 아파요? 저 치료 안 받을래요. 걱정 말아요, 형아상어. 제가 아프지 않게 더러운 이빨을 빨리 깨끗하게 해줄게요. 네. 친구들, 준비됐지? 먼저 집게로 더러운 음식물 조각들을 뽑아내자. 깊이 박혀있나 봐. 다 됐다. 아이, 시원해. 이제 누래진 이빨을 깨끗하게 양치하자. 쓱싹쓱싹 뚜루루뚜룩 구석구석 뚜루루뚜룩 깨끗하게 뚜루루뚜룩 치카치카. 마지막으로 치아 거품을 물로 잘 헹궈주면 끝! 아... 아... 와! 새하얀 이가 반짝반짝 빛나요! 앞으로는 하루에 세 번씩 꼭꼭 이빨 닦기로 약속! 약속!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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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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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깨끗하게 양치 끝! 쾅! 모두 튼튼한 이빨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선생님,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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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친구들, 다음에도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온 친구들을 함께 치료해 주자. 안녕.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 가족이랑 놀기로 했대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어 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어? 다들 어디 갔지? 아기 상어야, 어디 있어? 꼭꼭 숨은 상어 가족,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어? 올리가 핑크퐁에게 쪽지를 남겼네요. 핑크퐁, 우리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를 찾아봐.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앗! 저기 아빠 상어다! 아니야, 나는 바다사자라고! 바다사자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보겠어! 그럼 아빠 상어는 누구지? 어? 여기 있다! 아빠 상어! 안녕, 핑크퐁! 나랑 같이 놀래? 아빠 상어를 다시 찾아보자! 아빠 상어는 여기 있다! 맞았어! 나야 나! 아빠 상어야!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우리 이번엔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뭐야? 왕자님인 줄 알았잖아. 미안해, 인어공주야. 우리 엄마 상어를 다시 찾아볼까? 아, 혹시 엄마 상어? 잘했어, 핑크퐁. 날 찾았구나.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여기 핑크 꼬리가 하나 더 있는데? 누구지? 나와줘. 에이, 아깝다. 핑크퐁을 속일 수 있었는데. 아하, 불가사리였구나. 안녕, 불가사리야. 이번엔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꼬리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꼬리가 두 갈래고 하나는 꼬리가 세 갈래야. 과연 할머니 상어는 누굴까? 할머니 상어의 꼬리는 이거야. 찾았구나, 핑크퐁. 잘했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그럼 이 꼬리는 누구야? 나야 나. 찾으라고. 우리 그럼 이제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보자.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할아버지 상어. 감히 날 건드리다니 독을 쏠 거야. 해파리가 독을 쏜대요. 어떡하지? 지금 뭐라고 했니, 해파리야? 아니에요. 우와, 할아버지 상어가 해파리를 물리쳐줬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상어.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란다.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있나? 아무도 없는데? 그럼 여기? 여기도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올리? 그렇다면 여기?
찾았다. 올리까지 발견. 에이, 아깝다. 더 잘 숨을 수 있었는데. 아기 상어 두루루뚜루 아기 상어. 우와. 아기 상어, 엄마 상어, 할머니 상어,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대단해, 핑크퐁. 우리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